자, 현역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 가능성이 큰 지역 바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죠 안산 단원을입니다. 원래는 보수 성향이 좀 있었던 지역 박순자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김남국 의원이 가져갔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도 좀 포기하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어떤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? 예, 뭐 현재는 그 그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안 나와요, 네. 안 나오는데 이 지역은. 사실 최근에 유권자들 성향이 이번에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뭐 확인하셨지만 귀책사유를 만든, 공천을 잘못해서 귀책사유를 만든 정당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 지역이 비록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유권자들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네. 보고 인물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당협위원장, 당협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총선 출마 확률이 높지만, 네. 현재 당협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서정현이라는 그 38세의 젊은 도의원인데, 현직 네. 경기도의원이에요. 도의원인데,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대형마로 민주당도 보면, 어, 전직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규책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누가 나겠다고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. 국민의힘에서도 아, 이 지역은 반드시 따와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이 공천하는 모습,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네. 중앙에서 영향력 있는 또 인지도가 있고 역량이 있는 후보로 공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정연 저기 현재 당협위원장은 다시 본업인 경기도다 경기도의원으로 복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. 네. 소위 또 전략공천으로 꽂힐 가능성은 없는 지역입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네. 왜냐하면 사고 지역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. 그리고 여기에. 어 단원을 같은 경우는 17대 총선부터 지, 어, 21대 총선까지 어 여당이 두 번, 네. 야당이 세 번에 또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네, 네. 그러니까 서로 뭐 자기의 보수의 성지나 네. 뭐 우리 진보 쪽에 뭐 상당히 힘을 실는 지역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근데 김당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습니다측근이었기 음. 때문에 어, 무소속으로 본인이 나오.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아마 경기도 지역 내에서 어, 여당과 야당이 다음 천,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하는 지역구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네. 격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